예. 이대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사회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사입니다. 현재 VR 관련해서 작년에 구글 익스페디션 베타 테스트를 했고 올해 코스페이시스라는 앱을 번역했습니다. VR은 교육자 모임, 가상현실 헤드셋 사용자 커뮤니티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여러 수업을 했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VR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최만드립 사이트를 운영하고 안드로이드 앱에 최만드립이라고 검색하면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큐레이션이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여러 가지 미래 사회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샘스토리 여러분 명함에 있는 샘스토리, 그 다음에 에듀클라우드. 이 에듀클라우드는 나중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에듀클라우드로 여러 가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이 같은 것을 하냐면 예전에 보면 불안 꺼도 잘 보이신가요? 보여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전에 보면 이게 이순신 장군이 진도 앞에 울동목에서 왜군의 300척이 올라왔을 때 뒤에 12척은 뒤에 있고 혼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죠. 식민지 이 구글은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대에 온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미래의 학생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학생들의 우리는 예전에 식민의 몸만을 지배를 했다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입니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혜안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 자신의 미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VR 같은 것은 미래 교육의 일종으로 하나로 이렇게 알리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러 사회 사태 또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가 컴퓨팅이 발달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확알수 있죠. 방금도 어떤 변호사님이 선임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라이브로 하는 걸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알수 있는 미래 사회가 오고 있어서 학생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VR을 체험하고 교육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은 이런 곳에서 있습니다. 사운드가 엄청난데요. 뒤에서 빠방. 저희는 우리 대박이다. 이런 어린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1동, 2동, 3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독도 앱을 통하여 이따 공유할 텐데요. 독도 앱을 통해서 독도로 순간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360도 영상을 가지고 독도를 갈수 있고요. 보통 서도까지는 촬영이 안 되는데 서도까지 간 3년 동안의 영상, 그 만든 영상을 같이 학생들과 봤고 이거는 바이브 장면인데요. 가상에서 고래를 터치를 하거나 가상에서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왜 이런 활동들을 하냐면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 이런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코에다 숨을 맞추죠. 잘 자고 있니? 하죠. 근데 미래에는 이 옷이 소재가 숨을 인식을 해요. 숨에 따라서 빛납니다. 오줌을 싸면은 오줌 쌌어요라고 엄마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엄마는 알았어, 갈게. 우리 인간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과 비슷합니다. 아이가 살아가는 뒤척였던 시간들은 사진에 나옵니다. 디지털 시계에
저장이 됩니다. 오늘 진짜 이상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3D 프린터를 모델링하는 아이 나름의 기구입니다. 이게 컴퓨터고요. 오늘 이거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합니다. 3D 프린터로 이송을 보내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20분 정도 걸렸는데 이만큼이 요즘 7시간인데 3-4분이면 나오고 소재도 아이가 갖고 있는 직물 소재가 나옵니다. 이 쇠는 가짜쇠입니다. 아이가 전혀 가짜쇠를 진짜처럼 여기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bird라는 단어를 유리창 컴퓨터로 보게 됩니다. 유리창 모니터로 보게 되고 이것도 컴퓨터인데 사물인터넷, 우리나라는 사물놀이에 사물을 잘하죠. 사물인터넷에 기반해서 맞추면 까르르까르르 하고 세상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되는 이런 사회를 살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전혀 가상이나 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런 보행기에서 가상과 함께 즐겼기 때문입니다. 이 유튜브 주소는 나중에 여러분이 유튜브 누르면 다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 자료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가 먹는 음식물을 칼로리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이 음식물과 이해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사물 인터넷에서 칼로리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건 아시겠죠? 아이의 지금 모습과 키를 동시에 찍고 클라우딩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 누르면 아이의 그때 모습들이 나오겠죠? 밤이 됩니다. 밤에 아이에게 잠을 재우기 위해서 가장자장하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어제가 슈퍼문이었는데 별들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다 가상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가상과 현실이 같이 있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만들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엄마는 잘자하고 가지만 아이는 시타고 깨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우리가 미래에 가르치게 될 겁니다. 하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겠습니다. 3D 프린팅 관련해서 지금 스팀 과정이라고 하셔서 3D 프린팅의 미래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은 이렇습니다. KTX를 타고 왔는데 기차가 너무 심하게 가니까 유리장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유리장이 깨졌어 어떻게 하나 개콘을 안 보시는군요. 그래서 어릴 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생일 때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어릴 때 어떤 특정한 그 이마트 같은 곳에서 산 거입니다. 매대에 있는 거. 그 이마트는 어디 수입업체에서 콘크리트가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 올 것입니다. 그 공장은 이걸 포장하기 전에 싸기 전에 이 자체를 만들고 만들기 전에 누군가는 이걸 디자인을 했을 겁니다. 도안을 그렸겠죠. 그래서 아 나도 디자인을 하면 되겠어 도안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컴퓨터로 이런 컵을 만듭니다. 근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손잡이가 없어서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손잡이를 넣어가지고 예쁘게 좀 더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공유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지역마다 무한상상실이 한 군데씩 다 있죠. 서울은 많이 있죠. 성동도 있고 금천도 있고 광주도 세 곳이 있는데 무한상상실에 가서 이거 뽑아줍니다. 지금은 이거 현실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요 3D 프린터가 3대가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면 뽑아주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빡셉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뽑습니다. 보통 이만한 크기에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여기 뽑아서 이제 기차가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AR, VR, 가상현실 관련해서 좀 미래가 이렇게 기술은 발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미래가 됐습니다. KTX가 이중으로 그 2층 KTX가 지나가는 미래가 됐습니다. 더 진동이 크겠죠. 그래서 깨져버립니다.
얘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손자가 와서 스마트폰으로 모델링을 해준 거예요. 이번에 모델링은 여기 그 요소를 분석합니다. 아, 할아버지 깨질 걸로 만들었네. 제가 안 깨질 걸로 살펴줄게요. 라고 요소를 분석했더니 얘 안에를 살펴보니까 깨질 만한 것들이에요. 안 깨지게 탄성이 있게 안에를 만들어 보겠어요. 라고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소재가 들어갈까요? 라고 보니까 슈퍼글라스와 슈퍼메탈 소재를 더 넣으면 깨지지 않겠구나 라고 할아버지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역의 CU 같은 11 같은 편의점에서 원료를 삽니다. 왜냐면 집에다 3D 프린터가 한 대씩 있으니까 요걸 좀 붕 떠가지고 가죠. 3D 프린터에 원료를 넣고 모델링을 디자인을 넣으니까 2, 3초에 뿅 하고 나옵니다. 지금 기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배고프네 밥 먹자. 이제 원료를 먹을 수 있는 원료를 넣어서 3D 프린팅을 하니까 맛있는 밥이 나옵니다. 지금도 초콜릿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먹고 있습니다. 다시 진동이 심해지고 떨어져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미래가 학생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도 지금은 아주 시작점이지만 나중에 더 큰 미래가 기술은 문제가 없는 미래가 올 것입니다. 너무 이 디자인이 강력해서 우주에까지도 보내서 사용되는 미래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 화성에 가면 3D 프린터 한 개만 가면 되겠죠. 왜냐면 다 원하는 거 다 뽑아주니까.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슈퍼마켓에 가면 이렇게 증강현실이 요거 사세요, 요거 사세요 이런 미래들이 펼쳐집니다. 이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증강현실을 꼬집는 영상입니다. 이거 너무 정신사나라고 해서 종교까지도 증강현실에 위탁을 받고 어디서 많이 썼던 십자가를 그리는 종교까지 이렇게 의탁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AR, VR의 세계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영화를 좋아하는 게 제가 직접 찍은 IMAX 영상입니다. Welcome to VR World. 여름네요. 이제 불을 켜고 제가 하겠습니다. 살 빼야 돼. 네. 불을 켜고 유튜브 앱을 받아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드로이드 폰이다. 그다음 아이폰이다. 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폰. 아이폰에 그 유튜브 앱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유튜브가 구글 쪽이죠. 유튜브가 구글 쪽이라 안드로이드 폰에는 안드로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에는 그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데 아이폰에는 유튜브를 따로 깔아줘야 돼요. 그러면 다 까셨습니까? 네. 360을 검색합시다. 360을 검색을 하시면 다 아주 빨리 갈 수 있겠네요. 보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1시간 10분 걸리고 여기서 15분 걸리고 막 그러는데 360을 입력을 합니다. 벌써 빠르신 분은 여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누르고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기 검색을 누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공유기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개별 와이파이 같은. 아, 개별 와이파이는 어떤 아, 지금 AP가 하늘에 어떻게 개인 테더링을 쓰신가요? 아니면은 2대 테더링. 아, 예. 이따 구글 익스페디션을 할 때는 이대에 몰려 이따가 체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공유기 한 대로 이렇게 다 가서 했는데요. 지금은 학교 통합 환경이라 재밌는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360도로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검색을 터치하면 제일 위에 메가코스터라고 있습니다. 메가코스터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아서 광고를 넣어놨을 거예요. 광고창을 X라고 예 보이십니다. 메가코스터를 보이시면 지금 여기 가로 모드로 놓으신다면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가로보기 해제를 하신 분은, 새로 고정을 하신 분은 이 고정을 없애주시고, 고정하십시오. 고정을 없애주시고 여기 전체 화면 보기로 누르십시오. 전체 화면 보기를 누르면 가로보기에서 전체 화면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진도가 엄청 빠르네요. 안 되신 분? 네. 네. 유튜브 앱에서 하시면 되십니다. 유튜브 앱 360 검색하시고, 네. 360 검색하시고, 예, 네. 여기 메가 포스터, 예, 네. 다음에 가로보기 가로로 하신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예, 네. 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터치를 해가지고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어, 벌써 보시고 계십니다. 터치를 하시고 전체 화면으로 돌려서 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구글 카드보드가 이게 새 거라서, 구글 카드보드가 새 거라서 여기 그거가 있어요. 뭐죠? 아, 예. 그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로. 비닐로 벗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모자 형태로 바꿔줍니다. 여기를 찍찍이를 터면은 이 귀 같은 게 숨겨져 있는데요. 이 귀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뭐 어떤 모자 형태, 어떤 보안, 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반조립이라서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여기다 넣고, 넣기 전에 VR 모드를 누른 다음에 넣고 이렇게 누릅니다. 체험을 할 때는 일어서서 소리를 가장 크게 올리신 다음에 일어서서 체험을 하시면 좋습니다. VR 모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위, 아래, 좌, 우를 보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비닐을 다 뜯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케이스가 이따 하실 때 케이스를 벗기고 하시는 게 더 체험이 좋습니다. 이제 롤러코스터를 보셨으면 바닷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지럽죠? 책을 많이 보시고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은 절대 안 어지러워. 오버워치를 한 사람은 안 어지럽는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360 샤크를 입력해 보십시오. 360 샤크. 이건 좀 더 고퀄리티라서요. 이 몰입도가 더 좋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20초 정도 지나간 다음에 봐보십시오. 그러면 거대한 상어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60 샤크로 검색하시고, 벌써 보셨습니까? 상당히 빠르네요. 20초 정도 넘기십시오. 처음에 이게 4K라서 고퀄리티라서 조금 테더링이 시간이 걸립니다. 상어를 가만히 보면 상어에 컴퓨터 그래픽을 입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까? 네. 와. 더 자세한 체험은 이제 끝나고 천천히 하셔도 되시고요.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소창에, 이건 안드로이드 폰만 됩니다. 주소창에 bit.ly/ddbvr 하면 독도 앱, 우리 애들이 봤던 독도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예. 한 5초 동안 위아래 보시고 좌우로 보시고 옆에 분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왜 가버렸을까요? 예. 왜냐면 애플의 승인을 받으려면 상당히 여러 번 과정을 겪어야 돼서 안드로이드 맵으로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 360 카메라로 이렇게, 아니 360도 영상으로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끝까지 갈 동안 보면서 우리는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아래 보면 이 평소에 보던 영상하고 다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눈은 시수가 있죠. 이 눈이 보는 거랑 이 눈이 보는 거랑 다르죠. 그걸 드론 두 대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수차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현실하고 비슷해져요.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처음에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가상이라는 건 가짜라는 거죠. 에이 가짜 이거 뭐 믿을만한 거야? 저는 회를 좋아하는데 우와 이거 보고 밤에 12시에 불 끄고 이걸 봤는데 우와 바다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도를 안 가봤지만 이제 여러분 컴퓨터로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앱을 아직 못 팔아서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개발자님이 교육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고 이 앱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뒤에 보시고요. 아 조금만 더. 그 주소가 이겁니다. 혹시 집에 안드로이드 폰을 어르신들이 갖고 있으면 들어가서 그 앱을 통째로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앱 권한을 설정을 해줄 때 앱 권한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든 앱 권한이 있으면 외부 앱이 설치가 안 돼서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수업을 했던 Titans of Space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이따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익스페디션은 일단 지금 안드로이드 폰이 있는 분만 이따가 체험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My name is Lynn. 익스페디션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EA의, 고맙습니다. EA의 꿈은 고층 빌딩, 고층 빌딩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얘가 살고 있는 가장 큰, 가장 높은 건물이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 그러면 우리 학교로 다 온나? 라고 고층 빌딩을 보자. 라고 했더니 애들이, 와, 지금 요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요렇게 크다라게 보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우아우아 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우아우아 하는 컨셉을 200개 정도 준비를 해서 세계에 공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유를 했냐면, 한국만 빼놓고,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사랑 연관되는데요. 한국만 빼놓고, 왜냐면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어가 핑이 없으니까 한국은 베타 테스트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만 빼놓고 작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100만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네들이 비록 VR 가상현실 산업계에 없더라도 이렇게 그네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나라의 국력,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그 국력, 그 소양들이 나라 그 국민 전체가 이렇게 쫙 올라갈 때 가상현실에 대한 식견들이 쫙 올라갈 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구글 익스페디션을 베타를 하고 아이들하고 어렵게
실행을 했는데요. 이 베타 테스터는 베타 구글 익스펜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봐서 이거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면 학생들이 눈알이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 패드로 보면은 교사용으로 보면 이게 다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의 눈깔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눈깔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공유기가 허락을 한다면 그렇게 안 되면 제 액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들이 딴 데 보고 엄한 거 하고 있으면 여기 뭐요? 하면은 애들이 눈알이 탁 거기로 탁 보여요. 더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은 꺼버려요. 그럼 애들이 눈앞에 너의 미래야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조작을 선생님이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00만 명 테스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 노하우를 다 응축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무료로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관련해서 그 미국에 여기 어떤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보세요 라고 하면 화살표가 생겨요. 그럼 학생들이 이걸 따라가요. 이 지점을 딱 따라가면 그 옛날 역사 때 그 지점에서 일어난 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보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앱인데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 데이터만 있으면 학생들은 데이터로 다 앱을 받을 필요가 없이 선생님 데이터로 공유기를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역할만 해서 데이터도 쌉니다. 이건 저게 개발도상국을 그 목표로 만든 앱이라서 그래서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구글 익스페디션을 이따가 쉬는 시간에 체험을 하고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모드하고 이제 선생님은 가이드 모드고 학생들은 탐험가 모드로 하는데요. 이따가 체험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R로 가기 전에 한 가지 큐레이션을 더 드리면, 여러분 이제 유튜브로 나중에 더 체험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69360으로 검색을 하거나, 360으로 방금 검색을 했죠. 그 다음에 Shark VR, Track VR, 그 다음에 제가 촬영한 개인 촬영, 오늘 이거 수업 촬영 올리다가 지금 이 카메라를 놓고 왔는데, 여기 유튜브 주소 여기를, 아니 인터넷 주소 여기를 치면은 유튜브에서 제가 개인으로 촬영한 거, 수업 촬영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은 90건 정도 촬영을 해놨습니다. 이따가 그 사례들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드디어 AR 체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예, 스페이스 크래프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죠? 예. 혹시 마커를 다 받으셨습니까? 네. 예. 스페이스크래프트 앱을, 그건 아이콘도 다 있죠? 네. 예. 스페이스크래프트 앱을 실행을 하신 후에 먼저 AR과 VR을 말씀을 드리면요. AR은 현실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So we video a t-shirt. 티셔츠가 현실이죠. 근데 AR 앱을 통해서 보면 it's more than that. We call it the virtuality. Put your mobile device at the t-shirt and not like a portal. AR로 보면 현실도 보이고 가상도 보이는 거. 여러분이 아까 너의 미래에서 어둡게 이렇게 있는 거 가상밖에 안 보였죠. 하지만 AR은 가상도 보이고 현실도 보이고 이런 형태입니다. 현실도 보이고 가상도 보이는 이런 형태가 AR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AR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커 중에 이렇게 생긴 마커가 있습니다. 이거를 찢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손 위에다도 우주선을 넣고 머리 위에서도 우주선을 넣기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많이 있어서요.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찢으시면 되십니다. 마스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뒤로 돼 있는 것하고 한 장짜리가 있는데요. 여기 무슨 조약돌 같이 생긴 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행성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씩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크래프트 여기 셀렉트 스페이스크래프트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영어로 다 되어 있죠. 한국어야 되는데 영어로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Select space craft 하고요. 우주선을 선택합니다. 이 앱은 2012년도에 나사에서 지기들이 예전에 쏘아놨던 것을 다 무료로 똑같이 만들어서 무료로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선택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선택하셨으면 그 마커를 여러분이 방금 찢은 마커를 봐보십시오. 본다는 의미는 마커로 인식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도동 하고 나올 겁니다. 찢는 이유는 옆에 마커가 있기 때문에 예 나오죠. 그 다음 손 위에도 할 수 있고 머리 위에다도 마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다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커를 이들은 머리 위에 놓고 엉덩이에 놓고 난리를 합니다. 내 엉덩이 우주선이 들어가. 지금 이게 2012년도 버전이라서 이게 2세대입니다. 가장 초창기. 여기서 신기하시면 나중에 더 많이 신기한 것들이 나와서 마크를 한 개씩만 보시고 예. 아 여러 가지 보신가요? 우주선. 예. 크리오시티가 플레이스 마커를 해보시죠. 네. 베이브로 다시 해가지고 네. 다 다르네. 폰을 다시 종료해보라고 합니다. 안쪽도 그 다음에 그 블루스크린 그거를 설치하신 분들은 간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라고 체험을 하면 될까요? 네. 다시 일러드릴게요. 다시 왔다가 다시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 필요를 그 감은 그건데 그거 관련해서 연락하니? 연습해 있고 같은 거 같은데 바로 나오네요. 오, 비중이 빨라서 그 거기 진행을 설레다도 넣으시고 약간 좀 멀리 있게 지금 여기를 보면 카메라가 마커를 계속 보고 있어야지 계속 나오죠. 네.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커를 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서커스인데요. 그 전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큐버 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버는 이전에 칼로믹스라는 앱으로 아마 어린이 체험관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볼 것 같은데요. 얘는 되고 색칠을 다 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화산을 만든대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큐버로 이것만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왜 이걸 하냐면 무료라서 보통은 여기가 이제 돈 맛을 알아가지고 1,000원씩 팔아요. 1달러씩. 그런데 이건 아직은 무료라서 이걸로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를 계속 따